안녕하세요. 저희가 왜 왔죠? 근데요, 4번 출구, 분당선 4번 출구로 나오면 저희가 오늘 머리 하는 곳입니다. 착해요, 착해요. 뭔가 머리도 착착 잘하실 것 같은 약간 그런 착착. 몇 층이죠? 아, 3층이요, 3층. 3층입니다. 머리를 어떤 색으로 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돌아가고 잘 예정이에요. 약간 이제 그 무섭기가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또 무섭기가 무신한 상태. 뿅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파워레인저를 보고 계십니다. 파워레인저 오렌지. 오렌지가 맛있다. 오렌지가. 이마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는 이마. 빛이 나는 이마. 이마 빠지나 빠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별명이 맞박이였어요. 맞박이 너무 커서? 네. 황비호 아니었어요 혹시? 너무 나비로웠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머리 이렇게. 어? 약간 그러면 그거겠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 여자 만날 거야. 카피추님 존경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나오네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응. 아, 피스토퍼 이번에 내한 와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1분만 남기겠어요. 티켓팅 취소했나요? 네. 아니요, 저는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봤거든요. 그래서 예매해야지 했는데 1분만 남기겠어요. 피스토퍼도 몰라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대요. 아, 진짜? 1분만 남기겠어요. 그래요? 네. 옆에만 찍어주세요. 옆에라도 이뻐서 다행이다. 오늘 저 30분 냈어요. 잘 나왔어요? 축복해요.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나요? 여러분, 머리 색깔이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이거 말리면 근데 더 밝아지죠, 언니? 진짜 이뻐요. 진짜 진짜 이뻐요. 대박. 자, 머리가 완성됐어요, 여러분. 와,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쁘죠? 오늘 이렇게 이쁜 머리를 해주신 선생님입니다.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름 소피 분당점 가람입니다. 바람.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들 정자요. 차. 헤어로? 오세요.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 머리도 이렇게 머리도 커트. 너무 이쁘게 커트를 해주셨어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차 헤어로.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여기 맛집 팔덕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 여러분, 저희 매운 갈비찜 먹으러 왔거든요. 당면살이 튀어나. 아시죠? 저희 그리고 이제 살을 열심히 뺐거든요. 뺐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면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익을 거예요.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여기 또 진짜 맛집인 게 뭔지 아세요? 동치미랑 동그레밥. 밥이 동그레밥이에요. 그리고 메밀덩을 소스를 주신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밥에다가 당면이랑 고기랑 콩나물이랑 버섯을 넣고요. 시작하게 돼요. 동그레밥. 아니, 동그레밥이 진짜 미친 것 같아.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죠. 맛이 어때요? 야. 이거는 당겨야 돼, 당. 먹어봐야 돼. 아니, 어떻게 갈비찜 진드레 먹을 줄 알아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 이거 맛있네. 근데 뭐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내 인생 모든 메뉴를 끊어서 다 특이한 거. 너무 맛있죠? 미쳤어. 이거 진짜 와 이거는 좋아. 아니 이 메밀전에 이렇게 저희 밥 비볐잖아요. 이거를 딱 올려서 소스를 살짝 올려야 돼요. 먹으면 이게 소스가 약간 나물 소스? 이 약간 갈비 양념 소스 같은 맛이거든요. 많이 드세요. 너무 커요.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때요?